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총기사 유중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그랜저 IG 리모컨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동키를 뺍니다. 빼면 자,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텐데요. 요 양쪽 사이에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. 이 키의 끝부분이 약간 날카로운데요. 그 부분을 가져다 대고 그게 마치고 약간 비틀어서 틀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. 이렇게 열렸을 때 여기에 배터리가 있잖아요. 이 배터리를 이렇게 뺍니다. 배터리를 살펴보면요. 여기에 CR2032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이 배터리의 위치는 자, 여기 지금 이제 플러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자,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쇠에 있는 부분을 쑥 눌러주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아까 원 상태대로 눌러서 꾹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면 되고요. 그리고 키를 아까 원위치로 꼽아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그랜저 IG 리모컨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